맨마켓 매거진의 최서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느끼는 너무 신기한 일을 한번 동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마른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얘가 지난 겨울 동안 이렇게 다 죽었었습니다. 이파리라고는 이거 하나 살아 있었는데, 이거. 근데 새싹이, 아니, 이파리가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파리가 나왔어요. 물론 이렇게 죽은 나무 쪽은 새순이 나오진 않네. 여기까지는 새순이 나오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죽었었던 건데, 이 나무, 이 식물 이름 까먹었는데, 이파리 얘하고, 얘하고, 이것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파리가 나오는지 너무 신기해가지고, 더 신기한 거는, 아, 참, 이거는 제가 도시농업 취재했을 때 허니의 김순자 대표님이 주신 나무인데, 아, 글쎄, 이 나무 이름을 까먹었네. 아무튼 이거는 서천에서 청년농업인이 줬던, 아니다. 아이고, 이거 맞지. 이거 서천에서 청년농업인을 취재했었는데, 이게 허브를 받았는데,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얘가 다시 살았어요. 와, 난 진짜 이거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내놨는데. 더 이거 겨울 내내 이게 이파리라고 하나도 없었거든요. 와, 근데 이게 이파리가 나왔어요.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게 목베기롱입니다. 김포에서 제가 취재했을 때 만났는데, 이게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 다 죽었는데, 죽어서 밖에다 내놨는데 어쩜 이렇게 이파리가 다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경기도 이천에서 커피 농장에서 가져온 건데, 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파리라고는, 올해 나오는 이파리는 요거. 예전부터 이파리 나왔던 거는 이거.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정말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우리 국산 신비듐이라고 했는데, 이 신비듐 벌써 꽃을 보고 이젠, 아무튼 저는 오늘 너무 신기한 건, 이 목베기롱 파이팅!